여름은 특별한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즌이에요. 오늘은 오렌지 블러셔를 포인트로 한 트로피컬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름엔 기초 케어를 한 단계로 줄이고 메이크업 제품을 수분감 있는 제품을 쓰는 것도 방법 중 하나예요. 케어 제품을 한 단계만 쓸 때는 보통 이 크림을 사용하고 있는데 젤 타입 크림처럼 가볍지만 젤 타입처럼 표면에 미끌미끌함이 남지 않게 부드럽게 흡수되는 타입이에요. 요 선크림은 쫀쫀한 텍스처라서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얇게 발라보면 푸른기가 돌아서 톤업 효과에도 좋아요. 마찬가지로 넓게 도포해준 뒤 두드려서 발라주세요. 화사한 피부톤을 위해 오키드빛의 수분 프라이머를 발라줬어요. 피부 컬러 톤업이 아니라 작은 펄들 때문에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모공 프라이머나 매트 프라이머는 둥글려서 바르지만 수분 베이스는 두드려서 발라주고 있어요. 얇게 발리면서 수분감을 지켜주는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렇다고 물광처럼 번떡번떡하지 않고 머리카락이 들러붙지도 않아서 자주 애용하고 있어요. 콧망울 부위는 여름에 자주 끼거나 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라주기보다 스펀지에 남은 여분으로 커버해주는 게 좋아요. 붉은기가 감도는 브라운 컬러의 브로우 펜슬을 사용해줄 거예요. 먼저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결을 정리해주면서 사이사이에 낀 베이스를 긁어내주세요. 아랫라인을 만들어주고 끝부분에 각도를 만들어 경사를 만들어준 다음 안쪽은 슬슬슬슬 채워주세요. 뚜렷한 느낌을 위해서 오늘은 브로우를 좀 짙게 발색해줬어요. 뷰러로 속눈썹을 컬링해주고 아주 약간 탁한 중간 톤의 핑크 섀도우를 베이스로 발라줄 건데요. 이름이 로즈티인데 딱 어울리는 이름 같아요. 먼저 눈두덩에 쓱쓱 발라주세요. 그리고 언더까지 이어서 발라줄게요. 어두운 톤의 베이지 펄 섀도우를 사용해줄 거예요. 요즘 자주 쓰고 있는 섀도우인데요. 발색이 굉장히 잘 되지만 가루날림이 좀 많이 심한 편이에요. 통기타 여신은 베이스로 깔아줘도 이쁘지만 이렇게 눈두덩 중앙 부분에 톡톡톡 얹어줘도 예쁘더라고요. 로즈티보다 좀 더 짙은 핑크 섀도우예요. 채도가 확 높은 편이 아니라 데일리로 쓰기에도 무난한 편인 것 같아요. 눈두덩 끝에 발라 음영을 넣어주세요. 핑크색 아이라이너 굉장히 기대하고 샀는데 손등엔 발색이 잘 되지만 부드러운 편이 아니라 눈에서는 좀 강하게 그어줘야 발색이 되더라고요. 눈끝 부분에 라인을 조금 두껍게 그려주세요. 짙은 브라운 컬러의 젤 라이너로 속눈썹과 점막을 메워주세요. 눈꼬리 그릴 땐 반대쪽 손으로 관자놀이 쪽을 눈꼬리 각도로 살며시 끌어당겨서 살의 결을 만들어주면 더 편해요. 분홍기가 감도는 브라운 섀도우를 언더 끝부분에 발라줄 거예요. 얇은 브러쉬를 사용해주는 게 좋은데 브러쉬 끝부분에 섀도우를 묻히고 브러쉬를 눕힌 상태로 발라주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줄 수 있어요. 요즘 위 속눈썹은 이것만 사용해주고 있어요.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래쪽을 사용해서 속눈썹에 마스카라액이 더 잘 묻어나게 해줄게요. 뿌리 부분에서 좌우로 살짝 비벼주고 위쪽으로 쓱 빗어 올려주세요. 눈 앞쪽을 밝혀줄 섀도우인데요. 그렇게 엄청 밝은 편은 아니에요. 새끼손가락에 묻혀서 언더 앞부분에 살짝 힘을 줘서 발라주세요. 요즘 자주 쓰고 있는 블러셔예요. 쨍한 오렌지빛이 예뻐요. 먼저 노란색 블러셔를 브러쉬에 톡톡 묻혀주세요. 이때 오렌지색이 브러쉬 끝부분에 묻으면 볼에 얹어줬을 때 얼룩질 수 있으니 뚜껑에서 한번 섞어주고 탁탁 털어 양 조절을 해주세요. 노란색 블러셔를 먼저 발라주면 오렌지 블러셔의 발색력도 높여줄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한 듯 보여줄 수 있어요. 다음 오렌지 블러셔를 얹어줄 건데요. 브러쉬를 굴려가면서 블러셔를 묻혀주고 뚜껑에서 잘 섞어주세요. 코 바로 옆부터 관자놀이까지 이어서 넓게 발라주세요. 오렌지 색상에 적당히 글로시한 틴트를 입술 전체에 발라주세요. 이 제품은 입술에 착색되면서 다홍기로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의 메이크업은 끝이에요. 스타일링은 좀 과한 것 같지만 메이크업만큼은 평소에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습도가 높아서 더 더운데 음식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 안녕.